영상에서 사용한 베이스 우쿨렐레는 오울크래프트의 유본 베이스 샵174 모델이에요. 악기 사양은 영상 좌측에 기재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베이스 우쿨렐레 국내 유통되는 우쿨렐레 사이즈의 99.999%를 차지하는 3대 천왕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외에 별개의 악기로 분류되는 사이즈예요. 4번 줄부터 솔, 도, 미, 라인 일반 우쿨렐레와는 달리 베이스 우쿨렐레의 튜닝은 베이스 기타나 베이스 계열의 악기와 동일해요. 4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이에요. 줄 재질은 현재 영상에 나오는 스트링은 고무 폴리머 계열이에요. 우쿨렐레에서 흔히 사용하는 나일론이나 카본 줄과는 저음을 내기 위해 줄 두께나 체질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우쿨렐레와 연주법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건 그냥 우쿨렐레의 사이즈를 한 베이스 기타라고 보면 돼요. 솔로도 가능은 하겠지만 밴드나 앙상블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악기예요. 그렇다면 일반 베이스 기타와의 차이점은 뭐냐? 가장 큰 차이는 줄 재질과 사이즈예요. 줄 재질이 고무줄이다 보니 슬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잘만해요. 제가 베이스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리뷰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고무줄 재질로 인한 픽업 음색의 차이를 제외하곤 연주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제약은 적어 보여요. 굳이 찾아보면 베이스 기타에 달려있는 노브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정도. 근데 이것도 제작하기 나름이라 노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뷰 영상을 만들면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장점이라 함은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예요. 베이스 기타 특성상 들어본 사람만 아는 강력한 중량을 생각하면 확실히 이건 장점인 것 같아요. 베이스 특성상 저음에 특화된 악기다 보니 자체 볼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일단 소리는 픽업을 통해서 빼는데 이 소리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처럼 연주적인 제약은 적어요. 이펙터로 소리 만지면 되니까 좀 과하게 넣어볼게요. 컴프레서 디스토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베이스를 안 쳐봐서 베이스에 어떤 이펙터가 어울리는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이펙터도 잘 받아서 소리가 나와요. 아무튼 베이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불총새 베이스 우쿨렐레 리뷰였어요. 연주해주신 어티피컬님께 감사드립니다.